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삼성전기는 전문성을 가진 인재 위주로 내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사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 인재를 고르게 선임했다. 6일 삼성전기는 부사장 3명, 상무 9명, 마스터 1명 등 13명을 임원으로 신규 승진시키는 2023년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MLCC, 카메라 모듈 사업은 차별화된 제품, 기술력 확보와 전장 시장 지배력 강화를 이끌 인재 위주로 선발했다. 기판 사업은 수요에 적게 대응하고 생산성 극대화를 이끌 인재 위주로 뽑았다. 영업, 마케팅, 신사업, 안전환경, 인사 등 사업 성장과 미래 준비에 기여한 인재들도 승진 조치했다. 특히 성과주의 원칙 아래 추진력과 성장 잠재력을 겸비한 30대 상무, 40대 부사장 등 젊고 유능한 리더를 배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 여성 인재 한 명을 승진 조치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조직 내 다양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